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아버지 부탁으로 종태 오빠 화산에 내려왔다죠? 의사가 아가씨 의식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해서. 종태 오빠는 날 만나기 거부했다면서요? 어디서 들었어요?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날 만나고 돌아갔죠?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겠죠. 첫사랑 여자가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요? 한 여자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종태 오빠는 날 만나주길 거부했어요. 근데 첫사랑 여자의 부탁 한마디엔 꼼짝 못하고 날 찾아왔어요. 정신 나서 종태 오빠가 왔다 간거 알고 난뒤 감격했다가 세연이 때문이라는 거 알고 나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? 그때 전 아가씨 살려야 되는 것밖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왜 박종태란 사람이 검사 지보를 굳이 화산에서 할까요? 하고 마는 지청 다 놔두고. 단지 화산이 고향이라는 이유일까요? 글쎄요, 잘은 모르지만. 나요. 우리 오빠 정말 미워했는데 요새 오빠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. 왠지 아세요? 우리 오빠가 영원히 들러리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며칠 전 종태 오빠랑 종태 오빠 부인을 시내에서 만났어요. 두 사람 본 순간 나도 내정신이 아니었어요. 나도 모르게 종태 오빠 부인한테 달려가서 뺨을 두 대나 때렸어요. 근데 시간이 갈수록 후회스러운 거 있죠? 그 여자도 우리 오빠랑 똑같이 들러리인데 내가 괜한 짓 했다. 아가씨. 세연님, 일부러 임신 안 하고 있는 거죠? 우리 오빠랑 언젠가 헤어지면 종태 오빠 다시 만나려고. 아가씨,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. 박종태란 사람이 검사 지보를 굳이 화산에서 하고 있는 게그 증거예요. 가다가 백미러로 보니까요, 시장이 가방을 열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얼른 닫더라고요. 틀림없이 가방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을 겁니다. 돈이라는 걸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까? 전해준 사람은 보약이라고 했지만 제 감이 맞아요. 틀림없이 돈이에요. 상대가 누군지 기억납니까? 당연하죠. 누구죠? 명진건설 조상진 회장이요. 이런 얘기 잘못했다간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 얘기했던가요? 글쎄 거짓말인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알거 아닙니까? 그때 조상진 씨 아들도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. 그분 아드님이 누군지 압니까? 조수영이요.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했어요. 여당 공천받아서. 아니 그 자식도 순 깡패죠. 깡패짓 하는 거 봤어요? 아유. 아, 조수영 오른팔 최강치가 내 동생 친구인데요. 화산공고 폭탄클럽 회장이었어요. 애국청년회인지 뭔지 그것도 전부 최강치 똘바니들이에요. 아,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지 완전 깡패 집단이라고요. 여기, 아, 여기까지 세 페이지요? 네. 아. 부탁하신 작년도 5월달 신문입니다. 고마워요. 아 근데 허위 투서면 시보님 힘 빠지실 텐데 걱정되네요. 상가 건물 명의가 시장 부인과 아들로 돼 있는 거 맞잖아요. 아 근데 그게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? 명진건설이 시청이랑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어요. 그 정도 큰 관급 공사면은 통상 공개 경쟁 입찰 아닙니까? 꼭 그렇지만도 않을걸요. 시민회 관 건립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? 지난 3년간 관급공사 입찰자료 좀 정리해주세요. 특히 수의계약적 부분은 빼먹지 마시고요. 입찰 공고일부터 낙찰 결과까지 좀 꼼꼼하게 정리해주세요. 그 건물 이전 소유주하고 지난 3년간 시장의 재산세, 소득세 내역도 같이 부탁합니다. 아니, 시보님. 시장이랑 한판
붙어보겠다 그겁니까? 여보세요? 그런데요? 그런 사람 없는데요? 우리 집에 안 산다고요. 집에 안 살다니 무슨 소리야? 집에서 나갔어? 언제? 그래? 저 아버지 집에 계시니? 알았다. 왜 그러세요, 큰어머니? 집에 있는데도 안 바꿔주는 건지. 누군데요? 신감독님 딸. 애가 아주 맹랑해 보이더라고. 제가 다시 해볼까요? 손님들 들락질 시간이다, 나중에. 민재랑 어머니 형님 보세요. 왜 자네가 본다더니? 아유,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어요. 자요.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. 예. 예. 네 아버님 어디 가셨어? 복덕방 가신 것 같아요. 아이고 장길 두면 무슨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영감들이랑 그러고 싶을까. 야, 가서 모시고 와. 아직 손님들 들이닥칠 시간 아니잖아. 들이닥친 다음에 부르면 늦죠. 네, 다녀올게요. 형님. 어제는 미안했어요. 미안한 줄 알았으면 됐어. 아, 찬바람이 쌩쌩기네. 진짜 쌀쌀맞게. 어머니, 어디 가세요? 어머니, 아유, 어머니, 어머니, 아유, 어머니 어디 가세요? 어머니, 아유, 어머니, 할머니, 아 왜 이러세요, 어머니, 아 왜 이러세요, 진짜 아세요? 너 아이고 우리 집 깎여나? 아유,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왜 이리 비켜 우리 집 깎여나? 할머니, 아시면 안 돼요. 이제 나랑 비. 아, 어머니,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어머니, 아유, 어머니. 아싸, 계란말이 맛있구만. 고소봐, 이거 좀 먹어봐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어딨어요, 사장님. 아유, 이, 저녁 먹는 뒤, 방에 대해서 어쩐 뒤야? 아니, 방해라뇨. 어서오세요. 아유, 근데, 공소방이 이거 대장간 일 돕는다지요? 아이고, 그냥 돕기는 뭐. 박소방한테 그냥 배만 끼치고 있지라. 예, 아이고, 양,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. 아니, 저, 이과장님, 저녁 좀 같이 하시죠. 아이고, 저녁은 무슨. 아니, 내가 이 말만 쫓게 전하려고 왔은 게, 할 말만 하고 갈게. 무슨 말씀이신디요? 그 시기에, 그 우리 검사 날이는 늦게 오시는가? 막, 검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, 정태 혼자라서 바쁜 개비네요. 아, 근데